자,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신규 학살이네요. 저도 뭐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신규 학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데빌 해커튼 K-레벨8과 골프친 학살이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간, 식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약간 나물무침 같은 빈약한 악사리들인데. 자, 데빌 핵같은 K-레벨8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ZC가 이제 범위가 커졌다네요. 그리고 끝. 농담이고요. 네, ZX 만화 소모랑 데시필 만화 소모 감소랑 그리고 필살기 가불 끝.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주자면은, 자, 2학생 원래 반작기 필살기 이후에 이제 ZX를 써서 말려주고 막 이지 선달의 권학생인데, 근데 여기서 좀 더 꼬으면은 반필 이후에 ZC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훨씬 더 잘 맞게 된다는 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나머지는 똑같고요. ZC 이 상황 제외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네요. 앰프드 캐리백이라는 셀인데요. 뭐 야구, 축구, 농구, 볼링, 골프, 야구, 양구가 아직 안 나왔다. 창당근 찌기도 많이 안 나왔네. 일단은 네, 특수효과 있네요. 앞뒤 XC. 일단 뭐야? 일단 뭐 이따 보여주고요. 자, ZX 피터로 공을 치는 기술입니다. 추가 타야 되네요. 그리고 ZC 그 앰프드 배트와 다르게 빠따 판정이랑 골프채 판정이랑 다르죠? 네, 그래서 골프채 판정이네요. 이게 빠따는 이렇게 날려서 좀 멀리 날아가는데, 골프는 이렇게 날려서 조금 위로 떠요. 덜 날라갑니다. 그리고 대필 드라이버로 때린 상대를 골프공으로 바꿔 날리는 기술입니다. 그린과 거리감 번수 증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점프 필살기가 나왔는데요. 이 점프 필살기가 그린에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대피를 쓰면은 이 거리에 따른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케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프를 까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앞뒤하 맥스시. 앞뒤야 C, 앞뒤야 맥스 C. 그렇다네요. 그럼 이렇게 깔고 이것도 되나? 안 되네요. 이거랑 점프는 별개네요. 그냥. 뭐야 씨발! 아, 김호띠. 그럼 세마 점프를 깔고 ZC를 깔면 되나? 아, 안 되네요, 이거는. 자, 그렇구요. 아, 그리고, 공 위에서 ZX, ZC? 이것도 뭐야. 맞네요.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한 바퀴 XC. 아하! 이게 좀 기술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한 바퀴 XC를 쓰면은 이 공을 깔거든요? 그래서 공 앞에서 뭐 ZX라든지 ZC라든지 ZXC라든지 뭐 셋 중 하나 하라네요. 그럼 이렇게 힘력 조절할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 플레이가 된답니다. 어쩌라고요? 끝!
여색하죠 이거? 이거를 이제 서버라고 하면 난 못 쓸 것 같은데요? 액세서리 자체가 뭐 신박하긴 한데 좋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은데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패만 쓰면 된다? 이 정도? 우선은 헤카튼 케이른에 발부해볼게요. 헤카토리네요. 이거는 뭐 스포리가 돈방 자료 보여드렸기 때문에 딱히 설명 안 되겠죠? 뭐 제트씨가 좋고 피리 가불인 점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필살기 짬피를 써요. 이건 똑같고요. 가불이야! 하두세네 다이아고사 하두세네 다이아고사 필 가불은 좋네. 오! 오! 아고 제트씨. 근데 뭐 근데 범위가 늘어났다 해서 상대가 못 피하는 건 아닌데. 짱. 그냥 언럭키 범위 늘어난 정도? 아 가불이야. 그냥 제 뜻이 허세범이라고 하면 되겠나요? 아니 이거를 세 방향으로 던져야죠. 인정? 그냥 범위랑 돌 크기만 늘어나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모르겠네요 제 입장에선. 하고 스킵한 좀 머리 올라가서 제트씨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범위가 늘어났으면 이것도 못 피하게 돼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지? 바불이야. 피는 재밌네요. 우선은 900원짜리 수준에서는 거의 최하 등급의 수준으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황금 칠지도 폐왕에 가면 포톤 블래스터 여러가지 악세들이 있는데 그냥 색깔놀이 그 자체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써보겠습니다. 버서커에 원래 쓰거든요. 그 빠따는 아 진짜 그 색깔만 칠하고 갖다 버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점프 깔고 오케이 들어와라. 가불 아닌가? 오케이 스노잉. 이제 번지적인 못 가죠. 아야 이게 거리빌의 딜이라서 스윙. 이거 뭐야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에 깔면 된다고요? 근데 뭐 트리로 깔아도 뭐 저 멀리 있다 설치는 안되기 때문에 그냥 손 한 뼘 정도? 데미지는 좋네요. 아이고 어시스트 큐브요? 그거 5년 전에 단종됐는데요? 이게 번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겠죠? 기존 콤보니까? 근데 이게 빠따 판정보다 좀 더 높게 뜨니까 CC가 확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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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디 아, 저 걔네 좀 존나 오랜만이니까 조작법 힘드네. 아, 잠시만요. 나 성능은 쓰레기. 데미지? 데미지는 솔직히 와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많구요. 거의 뭐 역대 그 최악의 최악의 악살이 라인업이 하니까 재미도 없어요. 아니 뭐 재미가 있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그런디? 자, 다음 점피를 한번 뒤에 좀 볼게요. 한번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냥 뭐 골프의 매력, 그러니까 조건부가 너무 어려워. 흐려. 씨발 안 되네? 이따 봐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자살하면은 혹시 모르게 저 점핑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갑시다. 바꿔왔으면 됐네. 어허, 나는 여기 있는 야소를 날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야소를 날리고 싶어요. 님들은 저거 날리고 싶지만, 예? 제 마음이에요, 으이? 자, 갑니다, 그럼. 자, 3, 2, 1, let's go! 어? 다시 만드세요.